문화교실. 안녕하세요. 금요 문화교실입니다. 자,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배움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준비했는데요. 오늘은요, 권다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3월에 벌써 중순이 다가오고 그러네요. 있어요. 빠르네요. 세월은 참 무수하게 잘 갑니다. 우리 권다영 선생님께서는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요, 저 같은 꽃이요. 가보자. 저, 권다영 선생님을 닮은 꽃이다. 그러면 한바꽃? 한바꽃. 왜 장미라고 할 순 없잖아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좀 매화꽃이죠. 매화. 네, 왜 뭐 특별히 지금 한참이 나오는. 아, 지금 이게 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네. 봄에 싹 올라오잖아요.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아, 저는요 매화꽃을 좋아하시는 분 오늘 처음 만나봤어요. 아니야, 저를 위해서 네. 매화꽃이 참. 아. 그 잎이 피지 않으면서 가지에서 가지에서부터 이 꽃이 확 피어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네, 네, 네. 봄을 알리는 꽃이잖아요. 아, 야. 지금 봄이 오고 있다는 게 좀 실감이 그렇죠, 나십니까? 실감이 나죠. 봉우리 벌써 맺혔어. 꽃이 피고 있어요. 글쎄요. 제 방송국 앞에 네. 벌써 그 벚꽃이 벌써 다 폈고요. 로드렌드롬이라고 그러죠. 워싱턴 네. 꽃. 네. 다 폈잖아요. 이야. 자, 역시 봄은 꽃입니다. 슬슬 이제 봄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선생님 오늘 그럼 배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그래서 이게 꽃이 피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꽃을 맞이하는 꽃타령을 한번 해볼까요? 꽃타령! 꽃타령을 사실 많은 분들이 귀에 좀 익숙하실 그쵸? 것 같아요. 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예, 꽃을 이제 꽃 오만 가지 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꽃타령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꽃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신곡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통가요가 전통민요가 아니라 신민요로 해가지고 우리 박귀명 장님이 계셨어요. 예. 인간문화재. 네.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만드신 곡이에요. 오. 그래서 이 가수들이 너도 나도 이 꽃타령을 불렀지만 그래도 우리 전통도 민요로 부르는 또 맛은 또 들려요. 그 꽃타령을 들어보시면 거기 꽃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 외인각 꽃이 다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이 꽃장수예요? 그렇죠. 뭐 꽃장수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불러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얘기하면서 꽃타령 서로 나눠가면서 이꽃 저꽃 뭐 어떤 꽃 이런 얘기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도 그렇죠. 이게 민요는 되고. 원래 우리가 가사를 약간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장점이죠. 네. 네. 여지껏 우리 그 권장수님께서 민요를 가르쳐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사를 바꾸는 그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네. 내가 좋아하는 꽃을 거기다 다 붙이시면 돼. 네. 가사를 바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꽃타령 먼저 시범으로 선생님께서 한번 네 그래서 절기가 봄이 피어오르는 그 절기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녀처럼 능청능청하지 말고 앞으로 팍 지나가지고 앞으로 팍 네. 꽃이 피어나는 그런 기운으로 이렇게 스타트를 하면은 네. 꽃살시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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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사랑의 꽃이로구나. 이게 후렴이에요. 와. 많이 우리가 접한 노래예요. 그렇죠? 네, 많은 그 기회 좀 있을 거예요. 네, 네.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좀 유행가 스타일로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권생님이 이렇게 민요 가락으로 부르니까 진짜 민요 같대요. 멋있게 힘을 줘가지고 네. 세게 한번 불러보세요. 꽃사시오 자 꽃사시오 아니 둘이 불렀는데도 뭐 밥을 잡수셨어요. 아 그래요? 힘있게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한테 꽃 파는 것처럼 네. 소리 질러보세요. 네. 꽃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했잖아요? 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그러다 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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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그래서 강약이 있어야 되고 음낮이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민요가 풍요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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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사랑의 꽃이로구나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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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사랑의 꽃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 우렴이에요. 꽃사시오 질러보세요. 꽃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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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됐어요. 이거 부르려면 폐활량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를 때요 꽃 사시오 그렇죠. 계속 가야 되는데 어. 전 중간에 끊겨요. 빨리 힘있게. 네. 네. 요즘 가수들이 얼마나 이거 크게 높이 올려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맞아요, 요즘 맞아. 국악인들이 또 이 가요 너무 잘해서 국악인들이 대세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창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앞으로 네. 그 트로트 가수로 대성하려면 꼭 국악이 필수라 그러잖아요. 이뻤다. 우리 네. 매일 하잖아요. 매일 이렇게 질르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잘 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한번 이거 질러. 이게 중요해요. 시작. 꽃사시오. 자,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꽃 저 위로. 아. 꽃사시오. 꽃사시오. 그렇죠. 멀리. 이게 똑같은 꽃사시오인데 꽃사시오보다도 꽃 위로. 네. 정말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도로. 여보세요. 꽃 사세요. 이거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꽃 사시오. 여기서 숨 쉬면 안 되죠. 자, 네. 질러 보세요. 꽃 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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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됐어요. 아 시원하다. 소리를 반절하다 벌써. 이거 우려만하면 다 끝나. 그다음에는 가사를 익히기만 하면 돼. 자, 꽃바구니 훌러매고 꽃발로 나왔어. 꽃바구니 훌러매고 꽃발로 나왔어. 그렇잖아요. 이것도 다 멀리. 앞에서 흔들지 말고 저 멀리. 꽃바구니 울렁매고 꽃발로 나왔소. 그 다음에 붉은 꽃, 파란 꽃, 노리고도 하얀 꽃. 붉은 꽃, 파란 꽃, 노리고도 하얀 꽃. 노리고도 하얀 꽃. 노리고도 하얀 꽃. 자,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네. 자. 꽃바구니 울러매고 꽃팔로 나왔어. 붉은 꽃, 파란 꽃, 노래고도 하얀 꽃. 여기서 보세요. 저를 제 수치를 보셔야 돼. 네. 붉은 꽃, 파란 꽃, 노래고도 하얀 꽃. 자, 펐어요. 저를 던졌어요. 살살 돌렸어요. 여기에 다 맛이 틀린 거예요. 붉은 꽃 내려요. 붉은 꽃, 파란 꽃, 노래고도 하얀 꽃. 옳지. 됐어요. 그다음에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붉은 꽃, 파란 꽃, 노리고도 하얀 꽃. 노리고도, 노리고도 하얀 꽃. 그다음에 남색자색의 연분홍, 남색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타롱의 꽃. 자, 붉은 꽃부터 시작. 붉은 꽃, 파란 꽃, 노리고도 하얀 꽃, 남색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곤곤. 그렇죠. 됐어요. 이게 네. 들으면 금방 할 것 같은데 네. 부르면 또 달라요. 네. 들리죠. 부르면 네. 또 틀려. 네. 그러니까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내가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절로 얘가 그냥 왔다 갔다. 네. 자, 다시 꽃살시오 1점만 해볼게요. 네. 아이. 꽃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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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꽃바구니 울렁매고 꽃팔로 나와서
세자 세계 연분홍 울긋불긋 울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곤꽃 꽃사시오 꽃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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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1절 했잖아요. 이야 여러분들 좀 따라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라디오 한국 유튜브 채널을 함께 하시면 가사와 함께 노래를 함께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절 했잖아요. 네네네. 참 이거 이 시간에 이거 다 배운다는 거는 네. 참 벅찬 거지만 네. 그래도 흐름을 네. 조금 알면은 아무래도 좀 낫겠죠. 네. 2절 가볼까요? 네, 2절까지만 해볼까요? 그럼 2절까지만. 봉을 봉을 맺은 꽃, 숭얼 숭얼 달린 꽃. 에이. 봉을 봉을 달친 꽃, 숭얼 숭얼 달린 꽃. 뭐예요? 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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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꽃. 활 방실 방실 웃는 꽃. 활짝 피었네 다 핀 꽃. 벌모한 노래 한 꽃. 나비 한자 춤춘 꽃. 네. 자, 봉울봉울 봉울봉울 맺은 꽃 숭얼숭얼 달린 꽃 방실방실 웃는 꽃 활짝 피었네 다 핀 꽃 벌모한 노래한 꽃 나비 앉아 춤춘 꽃 꽃사시오 꽃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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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자, 하이 최명창 어떤가? 3절까지 가도 될까요? 어, 3절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안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 송이 저 송이 갑고송이 향기가 풍겨 나온다. 이 송이 저 송이 갑고송이 향기가 풍겨 나온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해당화 모란화 이 꽃 저 꽃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해당화 모란화 난초 진초 웬간 향초 착양 목단의 장미화. 와. 꽃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야, 난초지초 웬갓 향초. 온갖 향기. 향초 어. 작양 목단의. 작양 목단의 장미화. 거기다 사연 좋은 꽃이름이 있으면 붙이라고 그랬어. 작사하라고 그랬어. 알겠어요. 근데 온 지금은 이제 이 가사대로만 하고 당연하죠. 네. 이 가사도 지금 뭔지 몰라. 네. 정신 없어 하나도. 자, 이 송이 저 송이 다시 할게요. 이 송이 저 송이 갓꽃 송이 향기가 풍겨 나온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해당화 모란화 난초 지초 웬갓 향초 착양 목단의 장 꽃사시오 꽃사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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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사랑의 꽃이로구나 와 되든 안 되든 제가 선 그래서 이렇게 꽃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꽃사시오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그래도 꽃 한 바를 꽃 한 다발은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말 권대현 선생님이 그 꽃을 받으시니까요 네. 누가 꽃인지 네. 누가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 그렇지 않을까요? 네 빨리 하세요 내 말이 조금 빨라서 조금 맨 처음에 아, 저는 네. 빨리 하니까 더 재밌는데요 더 그렇죠? 뭔가 확 네. 오는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네. 자 춘분의 날짜가 사실요 3월 20일이에요 이제 아직 3월 20일까지 조금 시간이 있긴 하지만요 이날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요 이후에는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로부터 네. 우리 조상들은요 이 천분을 전후해서 봄보리를 갈았고요 오. 담을 고치고 또 들나물도 키웠대요 또 이 춘분 그 당일 날짜를 보고 그의 농사가 풍년일지 아닐지도 점쳤다라고 하는데요
자, 선생님께서는 요즘 이제 코비드 때문에 집에 많고 방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곧 종식될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네. 뭐 만약이라 아니라 뭐 당연히 이 코비드가 종식되면 어디를 가시고 싶으세요? 아, 그래서요. 제가 요즘 많이 못 가잖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보를 지금 해요. 산길을 이렇게 산책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민들레 있잖아요. 네네. 네. 민들레가 막 싹신하면서 꽃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민들레 그 해가지고 네. 생절에서 먹는 걸 제가 좋아해요. 네. 너무 쓴박이, 너무 쓴박이라 그러잖아요. 쓴박이라 아 쓴박이하고 틀려요. 어, 그래요? 민들레, 민들레 꽃 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민들레가 지금 싹시 막 올라오잖아요. 그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생절을 해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저는 해마다 이때 그거 캐러 갑니다. 저는 그게 안마당에 있다 생각하면 좀 성가신데 그걸 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참 귀해요. 그건 진짜 약초라고 생각하고 귀 있으면 한번 해서 생절이. 아, 우리 뒷마당에 많아요. 야, 우리 서서 이제 봄이 오고 있다는 게 네. 느껴지는데요. 우리 꽃감이 나요. 그래서 네. 꽃한영 노래를 들으시고요. 하이디 군님께서 너무 멋지다. 꽃을 아. 사셔 꽃을 사. 이꽃 저꽃 난리났다. 이런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질리아리님께서 재롱장치 할 때 꽃타령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한복 입혀서 춤췄던 아, 기억난다. 아, 그렇죠. 너무, 너무 얼마나 귀엽겠어요. 네, 얼마나 이뻐요. 네. 야, 그래서 다들 두 분 뭐 하냐. 우리 못했나 봐요. 아니, 진행자 두 분 뭐 합니까? 이러면서. 우리 뭐 했어요, 진짜. 네, 시간 너무 야.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요. 사실은 지금 워싱턴주에서 변종된 그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는 얘기하는데요. 네네.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그리고 우리 꽃샘주의 예, 거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네. 선생님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네. 네. 오늘 정말 귀한 가르침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